부산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들은 역동성과 의리를 꼽고 있습니다. 진종훈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광안대교 같은 그 바다. 많이 떠오르고요. 응원 문화를 통한 의리.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쾌적함. 다양성과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또는 어떤 창조성. 한 기관에서 부산 시민 232명에게 부산 사람의 기질과 공간적 특성을 묻자 역동성과 개방성, 쾌적성 등이 우선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부산의 인구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의 인구는 부산 출신 절반에다 나머지는 경남과 대구, 경북 그리고 호남과 제주 출신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다양성과 개방성의 배경입니다. 여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공간적 특성도 한몫합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하면 자연스레 의리를 떠올리고 실제 부산 사람 스스로도 의리를 중시합니다. 그 의리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의리가 있죠. 의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특성들은 부산의 미래 가치를 찾기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이 최초로 마련한 시민 원탁 회의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의 실시간 토론 결과 부산의 미래 가치 역시 역동성과 창조적 역량 그리고 의리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됐습니다.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니까 부산의 기질적 특성을 개방성, 다양성, 역동성. 한편 토론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돼지국밥과 밀면이 손꼽혔습니다. KNN 진종훈입니다.